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픽카드 리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게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일, 게일에서 그래픽카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그래픽카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뜯어봤는데 딱히 디자인으로 이렇게 보는 그래픽카드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카드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픽카드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인지도 있는 그래픽카드는 아니죠. 그냥 가성비 좋은 그래픽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어쨌든 그래픽카드 하면 엔비디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1050, 1050 Ti, 1060, 1070, 1080, 1080 Ti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스펙은 정해져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조사들이 쿨러를 바꾸고 팩토리 오버를 진행을 해서 출시되는 그래픽카드들이 제조사에서 나오는 에이수스, MSI, 조텍, 컬러풀, 기가바이트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의 그래픽카드들인데요. 게일에서 이렇게 그래픽카드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저는 이게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게일에서 그래픽카드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게일 그래픽카드는 컬러풀 OEM이라고 합니다. 컬러풀 PCB 기반으로 제작이 되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게일 그래픽카드의 총판은 서린 CNI라는 게일 메모리를 취급하는 곳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AS 같은 경우는 서린 CNI에서 직접 본사에서 AS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AS 면에서도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AS 서비스를 받는 면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게일 그래픽카드, 제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게일 그래픽카드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적당한 가격대, 그냥 저렴한 가격대, 가성비 좋게 그냥 그래픽카드를 쓴다라는 생각으로 게일 그래픽카드를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자인 필요 없고 그냥 1060이면 된다 혹은 1080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그래픽카드예요. 1060 성능으로 그냥 게이밍을 즐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렴한 걸 찾으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아직 네임밸류가 높은 브랜드는 아니죠. 한국에서 일단 컬러풀이라고 하면 중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판매율 1위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브랜드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게일이라는 브랜드로 출시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카드, 오늘 준비된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 1060과 지포스 GTX 1080 모델인데요. 그래픽카드의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 나이 또래면 아실 거예요. 필통 디자인인데 쇠필통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스 디자인 되게 신박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필통 박스를 열면 정말 필통같이 여기 연필과 볼펜을 넣어서 지우개와 넣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필통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이렇게 봉투로 패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캡으로 한 번 더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살펴보면 여타 디자인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일반 보급형 그래픽카드, 1060 보급형 그래픽카드인 뭐 에이수스의 쿨러 디자인과 거의 비슷하고요. 혹은 갤럭시의 쿨러 디자인과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쿨러 디자인은 건메탈 색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트파이프와 쿨러가 잘 조합이 돼서 쿨링 성능 역시 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단 백플레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60이 백플레이트 없는 모델이 많잖아요. 브랜드들마다 조금 1060이면 그 플래그십 라인업에만 백플레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게일 그래픽카드 역시 이렇게 백플레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간결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픽카드가 되어 있고요. 디자인은 사실 못생기지 않았어요. 1060을 봤을 때 디자인은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쿨러면 굉장히 잘 빠진 거죠. 그리고 쿨링 팬에는 이렇게 게일이라는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IO 포트 쪽 출력부 단자를 보면 DVI 단자 2개와 HDMI 단자 하나, 그리고 DP 포트 하나, 이렇게 총 4개의 디스플레이를 출력할 수 있는 포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60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뭐 보급형 그래픽카드인 만큼 굉장히 보급형에 맞게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80을 살펴보면요, 1080 모델도 패킹은 역시 동일합니다. 제품 패킹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봉지를 열고 두 번째 제품 봉지를 열어보면
1080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1080 역시 1060과 비슷한 쿨러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단 트리플 쿨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레드로 이렇게 포인트가 주어져 있네요.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뭐 디자인은 그냥 무난하다 라는 수준, 무난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전원 같은 경우는 8핀 두 개가 들어가고요.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인 만큼 8핀 두 개가 보조 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백플레이트 역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잘 구성이 되어 있죠. 백플레이트는 뭐 게일이라는 로고가 있지도 않고 그냥 간결하게 깔끔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제가 앞서 가성비 좋은 그래픽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가성비 그래픽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냥 보시면 그냥 가성비 그래픽카드가 맞습니다. 디자인이 뭐 화려하지도 않고 LED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쿨링은 트리플 쿨러로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 히트파이프와 방열판 그리고 세 개의 쿨러가 쿨링 역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쿨링 시스템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80 모니터 출력 포트는 DVI 포트와 DP 포트 3개, HDMI 하나, 여타 그래픽 카드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디자인을 다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 게 가성비가 좋다고 했잖아요.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 제가 한번 지금 다나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나와상에 나와 있는 가격은 현금 최저가가 GTX 1060 3GB 모델 같은 경우는 267,750원, 그리고 1080 같은 경우는 732,420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가격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다나와, 모바일 다나와로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갤럭시와 게일 그래픽카드의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일 지포스 GTX 1060 3기가 모델 같은 경우는 다나와 현금 최저가 기준 267,750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갤럭시 지포스 GTX 1060 3기가 같은 경우는 276,150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갤럭시 1060 3기가와 게일 1060 3기가의 가격 차이는 약 만원, 9천원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GTX 1080 기준으로 보면 게일 GTX 1080 같은 경우는 732,420원, 갤럭시 지포스 GTX 1080 같은 경우는 783,840원, 거의 5만원 가량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제가 왜 가성비가 좋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 갤럭시 그래픽카드 중에서도 제가 지천명이나 아니면 개간지 이런 모델로 비교한 게 아니라 갤럭시 라인업 중에서도 그냥 일반 보급형 라인업으로 선택해서 본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적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사실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서비스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게일 메모리를 써본 결과 AS가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다라는 제 생각에 의하면 그래픽카드도 AS 깔끔하게 괜찮게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게일 그래픽카드가 어떤 시장 방향성을 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성비 좋은 그래픽카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더욱더 넓어졌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게일 그래픽카드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게일 그래픽카드는 한국에 정식으로 런칭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게일 그래픽카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서 컴퓨터 파는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